요런 거는 한 개쯤. 한 개쯤? 한 개쯤? 벌써 두 개?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 깜짝 놀랄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급백, 그리고 에르메스의 가장 최고의 라인. 그래서 왔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세스 스킨을 가지고 있는 벌킨백이 도착했습니다. 한 2주 전에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언박싱을 하게 되었고, 또 요거는 비교차 켈리. 켈리하고 벌킨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켈리와 벌킨의 차이는 핸들이 하나냐, 핸들이 두 개냐.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에르메스 하면은 183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회사고, 세계 3대 명품 중 하나. 에르메스, 루비통, 샤넬. 사실 그 중에 에르메스가 가장 위이지 않을까? 마구용품으로 시작을 했고, 마차가 달린 브랜드로는 셀린이나 코치나 이렇게 에르메스가 있는데, 사실 세계 마차가 다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마차의 로고를 보면 에르메스다 하고 많이 알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로 마차가 사라지잖아요? 마차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가방이나 뭐 스카프나 이런 피혁 제품들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보통 시작은 가방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는 지퍼도 에르메스가 처음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르메스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최고의 상류층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죠? 우선 이 켈리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켈리백 하면은 이게 하나, 핸들이 하나인 것이 켈리, 두 개가 벌킨. 이 켈리는 특히나 하나이기 때문에 여닫이 자체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열어서 하나의 커버가 있죠? 하나가.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포켓이 있고, 아래쪽에 포켓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또 지퍼가 있어서 안쪽으로 넣는데, 보통 저는 들고 다닐 때 별로 잘안 씁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그냥 들고 다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그냥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연체로 메고 다니는 게, 이 캘리백은 약간 열고 닫기가 살짝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르메스에서 캘리백과 벌킨백은 정말로 유명한 백이고, 누구나가 기다려서 웨이팅을 걸어서 또 색깔도 지정할 수가 없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방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가 사람을 지목하는 듯한, 벌킨이냐 켈리냐도 별로 구분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주는 대로, 생기는 대로. 이 켈리도 프로세스 크로코다일 스킨을 사용했기 때문에 95% 정도 거의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킨의 광택이나 그리고 문양이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켈리백은 또 모나코의 왕비, 여배우의 이름에서 따왔잖아요.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에서 켈리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에르메스가 사용권을 허락을 받았다는. 그러고 지금 켈리백도 켈리백만의 어떤 단아함이 있어요. 벌킨과 켈리의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켈리백은 아주 깔끔하고, 벌킨은 약간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에르메스 마크가 있고, 여기 약간 V가 거꾸로 솟아있는, 웃는 얼굴의 눈 한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산같이 솟아있는 이 마크는 프로세스 스킨을 사용했다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에르메스 로고 옆에 이런 표시가 있다 하면은 이 스킨은 정말로 좋은, 전 세계에서 좋은 품질의 스킨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픈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르메스 그 벌킨이나 스킨의 어떤 소가죽 라인들도 순서를 기다리다가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는데, 이 악어가죽은 정말 너무나 귀한, 더군다나 예쁜 색깔은 더욱더 받기가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게도 검정색이 왔습니다. 검정색. 이게 운이 좋으면 정말 베이직한 예쁜 컬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짠! 검정이 왔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검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핸들이 있는 것이 벌킨. 또 이렇게 감싸는 것조차도 한 30만 원 정도는 하나씩 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빅사이즈의 어떤 벌킨이나 켈리를 많이 사용했다면, 선호했다면, 지금은 약간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프로텍트, 이거 이제 비보호용으로 감싸는 부분이고, 그리고 에르메스의 어떤 보증서와 이렇게 설명서, 이거는 뭐 키, 그리고 요거는 요 안에 이렇게 싸져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벌킨이다 그러면 핸들이 두 개 100% 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올 핸드메이드로 바느질을 하고 특히 이런 아구가 좀 두껍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에르메스 검정색 아거는 굉장히 귀하죠. 이런 색감을 갖기까지는 평생 한두 번 올까? 아예 벌어져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데 이 켈리 같은 경우는 닫아야 되기 때문에 열고 닫기가 그래서 항상 벌리고 다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상 누가 그러지? 가방 좀 닫고 다니라고.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은 정말 대칭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모양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예쁘게 빛이 나고 있고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큰 모티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질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윤이 반짝반짝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는 순간 도티가 잘 잘? 거의 럭셔리의 끝판왕이잖아요. 요런 거는 한 개쯤? 한 개쯤? 한 개쯤? 벌써 두 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거 에르메스 뿅뿅인가요? 이것도 한 30만 원 되나요? 에르메스 뿅뿅이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오 근데 지난번에 언박싱 했을 때 이거 갈라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통짜로 되어 있고 또 안쪽에 비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가방에 삼다수를 한번 넣어봤는데 한 10개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용성 있고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통으로 하드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다녀도 되고 편리합니다. 은근 편리해요. 근데 완전히 에코백 같은 거보다야 무겁지만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와서 오지만 그 다음부터 벌킨백은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측면을 보면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해서 이 가방 자체가 이렇게 닫을 수 있고 벌려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뒷면을 보면 완전 통으로 대칭이 되어 있어서 이런 면으로 악어의 어떤 질감이나 고급짐이나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일일이 다 손으로 했다는 것이 오래 걸리겠죠. 사실 너무 질기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가격대가 한 7천만 원. 이런 가방을 구매할 때는 이미 이 가방만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많은 구매를 하고 있고 비매품, 비인기품을 좀 많이 구매하는 분들한테 더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가방을 하나 살 때도 다른 거를 같이 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런 가방을 하나 산다고 보면 1억은 정도 쓰지 않을까? 뭐 누구나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비슷한 가방도 많이 있고 이 에르메스의 가죽들은 세 가지 그 3대 가죽이 있잖아요. 스킨이 굉장히 좋은 릴로티쿠스, 또 프로스스, 엘리게이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악어에 있어서 어떤 스킨을 쓰냐에 따라서 에르메스가 표시를 합니다. 아까 봤던 켈리에서는 V를 거꾸로 해놓은 것이 프로스스 마크 그리고 요거는 릴로티쿠스 릴로티쿠스는 땡땡 여기 보시면 땡땡 요게 가방에서 표시되는 땡땡 요것이 릴로티쿠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엘리게이터는 네모 가방에 어떤 표식이 V산이냐 땡땡이냐 네모냐 이것만 가지고도 아 어떤 스킨을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벌킨과 이거 두 개만 갖고 있어도 얼마입니까?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명품에서 한 4,500짜리 가방을 샀는데 한 1-2년만 들고 유행이 막 지나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을 좀 타지 않고 오래 쓰는 가방이라면 한 10년, 20년? 얘는 한 10년이 넘은 가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들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가방을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가방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는 요게 켈리고 벌킨이구나 정도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이 가방을 사야 될 이유는 없죠. 많지도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가방을 사러 갑니다. 에르메스 매장에. 그래서 벌킨을 달라고 얘기하죠. 벌킨을 달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합니다. 5년. 무슨 가방을 5년이나 기다리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건 가방이 아니다. 벌킨이다. 벌킨. 멋있어요. 벌킨. 벌킨입니다. 벌킨. 그 벌킨을 오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가방을 좋아하는지 구매욕이 엄청 나잖아요. 에르메스가 이렇게 인기 있고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희소하게 판매를 하는 전략 때문인 것 같은데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 법칙 아주 조금 내놓고 기다리게 만드는 굉장히 애타게 만드는 밀당을 잘하는데 애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써서 지금의 이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 같은데 언제 내 차례가 될까
그리고 그냥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에르메스를 사랑하게 만들고 구매하게 만들어서 차례차례 번호표를 주듯이 주고 있으니까 아 잘하는데 에르메스는 판매 전략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에르메스 언박싱 깜짝 놀라셨죠? 오늘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잘 댓글 달아드리고 또 다른 거 좋은 상품 나오면 언박싱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